할렐루야. 7월 25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인은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사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벨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한테 자기가 더욱더 사랑받고 엄마 아빠한테 더더욱 사랑을 받고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자기 자신이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장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꿈, 되고자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들고 그리고 맑은 물을 들고 맛있는 과일을 들고 아벨과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가인, 그 가인은 진정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면 얼마나 용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배포가 크겠습니까? 감땡이가 붙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리고 집념이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고집불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강인한 정신으로 누구를? 아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의를 쌓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의 그릇은 여기까지니까, 형제의 그릇이 더 큽니다. 그 형제를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내가 스스로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의를 그 형제를 통해서 더 크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 가마리엘, 교법사 또 마찬가지, 진짜 큰 의를 쌓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방해만 하지 않아도 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작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약에 기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시길 바랍니다.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섭리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지,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존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자신이 받은 사명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꼭 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기약에 기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꼭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꼭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 각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깨닫고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